저 골든벨 갖고 싶어. 어, 위험해. 예. 그럴 것 같고. 여기가 열렸네. 가자, 다음 맵으로. 이리로 가볼까? 마을이 굉장히 평화롭네. 잉? 헤헤. 좋아. 울타리가 부실하구만. 누군가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여자가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남자가 차를 뱉어내게 만들기. 리본 장식 착용하기. 남자의 신발 벗기기. 세탁하기. 브래지어 양말 한 쌍. 슬리퍼 비누 하나. 저기 자동차가 있군요. 저거 마시면? 날 보고 있는 건가? 내가 보여? 남자의 신발 벗기기. 벗겼잖아. 왜 목표 달성이 안 돼? 두 개 다 벗겨야 되나, 진짜. 안녕하세요? 훔쳐, 튀어! 아, 신문 보고 있을 때 신발 두 개를 다 벗길 수 있네. 신문 보고 있을 때 신발을 벗긴 모르네요. 이게 차를 마실 때는 오른쪽 발을 들고 신문 볼 때는 왼쪽 발을 드나봐요. 뭐해? 숨바꼭질해? 빨리 차 마셔! 넌 이제 맨발로 다니게 될 거야. 요즘 어르신분들 건강 챙기신다고, 어? 돌바닥도 맨바닥으로 다니던데. 너도 건강 챙겨야지. 나랑 눈 마주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누군가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아, 석상이 이건가? 어떻게 도와주지? 석상 고민인걸? 꽃병은 어떻게 깨지?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돌리는 건 진짜 그냥 장식인가? 뭘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봐요? 바람개비 돌리는 거 처음 봐요?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석상을 치워버릴까?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착한 오리라고요. 그러네. 빨리. 어, 뭐야? 왜 넘어졌어? 뒤에 거위 보고 놀란 거야? 아, 거위를 완전 치워야 되는구나. 아, 들켰네. 어떻게 또 알아봤냐? 대박. 씨, 씨, 두고 보자. 거위 석상. 내가 너보다 더 이쁨 받을 거야. 아, 여러분. 깔깔거리는 거 가지고 차를 흘리진 않죠, 그죠? 그죠? 너의 그 달콤한 차, 어? 안녕하쇼. 엥. 힝. 사 마신다고, 이제?
초록 땡! 예, 좋아. 바로 이거야. 이게 뭐지? 어이구. 미안해. 미안해. 왜 안 미안하지롱? 지금이다. 이거 소리 되게 좋다. 그죠? 이제 우리는 접니다. 이 자린 이제 제 겁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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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예. 이제 뭐 해야 되지? 브래지어, 양말 한 상, 슬리퍼, 비누 하나. 비누 하나? 아. 오. 예스. 저거 발판 생겨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아. 저게 길이 되는구나. 대박. 아, 대박. 아, Dead by Daylight. 뭐? 어? 아, 저기 분수. 나 옆집인 줄 알았잖아. 안 돼, 안 돼, 이 리본 내 거야. 리본 짱 이뻐. 저기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맞아, 맞아. 비누 하나 넣었잖아. 안 돼! 에이씨. 어? 비누를 꺼내 가시려고요? 헐. 이걸 가져가네. 오, 대박. 어, 야, 안 했는지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막 던져도 돼? 너무한 걸? 완벽해. 좋아. 계속 이 상태로만 하자. 안녕? 왜 비누가 여기 있어? 던져놓고 못 찾았구나. 들키겠어. 아, 신문. 아, 거참 신문 좀 자주 좀 읽지. 아, 그 어? 나이스! 난 너무 완벽해. 버려. 어씨, 돌리다가 삽댈 뻔했네. 양말 하나 더? 아, 양말 한 쌍이구나! 이런 쌍쌍바! 이거 얼마나 착해. 니들이 빨래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해주잖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거위야, 이게. 봐봐, 이거, 이거. 다 했네. 여자가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와,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걸렸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뭐야, 왜 던져? 계속 실패한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옳지. 미안. 빨리 수리해. 왜 그래? 왜 그래? 고장났어! 아줌마 미쳤어요! 아줌마 미쳤어요! 아줌마 왜 그래요!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건 거 같은데? 맞나?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걸 어떻게 장식해?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모자를 가져와 보자고요? 어? 저기 모자가 있구나. 아, 이게 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안경이랑 곰방대도 다 해가지고 저거 다 꾸며야 되나 보다. 사냥감을 노리는 거위의 눈빛. 그는 정말 대단무쌍하죠. 한순간에 곰방대를 낚아채 교묘하게 숨습니다. 훔친 장면을 봤지만 그새 놓쳐버린 멍청한 인간. 거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지요. 앗. 방금 나 봤을 텐데? 끈 묶으면서 분명히 날 봤을 터인디? 아, 너무 가까이서 쓰러뜨리면은 이게 들키는구나. 조금 기다립시다. 어! 꾸며줬어! 대박! 물려주는 거임? 오! 좋아. 아, 귀찮아. 빠르게 간다. 오, 성공했어. 난 멋진 남자 플레임이지. 끝났다. 예이. 새로운 할 일. 누군가 특별한 장미를 잘라내도록 만들기. 특별한 장미가 어딨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노 거위. 아! 여기서도 노 거위 시위가 시작됐어요. 그럴 순 없어. 거위는 언제나 사랑스럽다고! 잘라볼래, 이거? 자르고 싶지, 막. 겁나 쳐! 겁나 툭툭 쳐! 뭐지? 아무 의미 없는 건가? 가지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르는 거지, 그치? 나이스! 꽃병을 챙겨가면은 남자가 던져서 깨트리려나? 이봐요! 장미꽃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 이제 얘기 나눈다. 서로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빠. 어? 진짜 던지나? 어머, 미쳤나봐. 그
그래, 너는 장미 자르고 너는 화분 깼으니까 쌤쌤이네. 됐다. 이제 뭐 다른 문이 열렸겠죠? 이리로 빠진 건가? 어?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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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탕? 쿵탕쿵탕? 아 라켓까지? 어 뭐야? 왜 아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어떻게 눈앞에 거위가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술집에 들어가기, 다트판 부수기, 장난감 보트 얻기,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 꽃 받기,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리기, 테이블 세팅하기. 새로운 할 일이 생겼죠? 몰라, 이 주변을 둘러보면 알겠지. 어? 못 들어가게 하네? 여기가 술집인가 보지? 대놓고 들어가기. 어! 왜 서로 빼서? 와, 제 문 방어하러 가는 거 봐. 됐어,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 숨고 있으면은 얘가 이걸 가지고 술집으로 들어갈 거야. 거봐, 거봐, 거봐. 근데 꼭 저렇게 불편하게 다리를 저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술집에 들어가기. 이거 문 못 여는 거 아니겠지? 아, 여기 옆길로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뭐해? 아줌마들 꽃 좀 주세요, 꽃. 오! 오!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꽃 주나? 오, 대박! 오!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람들 줄이야. 대박. 재롱 불어서 받았어. 헤헤헤헤. 꽃 받았다. 헤헤헤. 난 멋진 거. 거위지. 돼. 하모니카 가지고 뭐 하시는 거지? 아.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를 싹 빼면 되는구나. 그죠?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 아, 앉기 직전에 빼야 되네. 이게 타이밍을 잘 봐야 돼. 뭐든지 다. 망치질도 그랬고 타트도 그랬고. 앉기 1보 직전에 모션이 있어. 좋은 생각이야. 오! 뭐야? 엉덩이에 닿는 의자의 촉감이 이상해! 맥주잔을 뺏어서 여기에다가 쳐넣으면 된다 이거지? 돼.
빈 맥주잔을 훔쳐서 도랑에 빠뜨리라며. 여기 도랑이 아닌가 봐. 아까 그 낚싯지 있던데 거기?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럼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저 아저씨가 됐어. 아, 10. 아, 타이밍 진짜. 아. 아,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깨졌다. 아, 다행이다. 밖으로 강퇴 안 됐어. 어, 여기 마지막 잔이 있어. 절대 실수해선 안 돼, 이제. 빼꼼. 어! 어, 내 거 가져가려고 그랬어, 지금. 내가 보였니? 챗. 챗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됐어. 도랑에 갖다 버려야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이지. 여기에다가 빠뜨렸는데 도전과제 달성 안 되면 어떡하지? 됐다. 예. 테이블을 근데 어떤 테이블을 세팅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네. 장난감 보트는 어디 있고, 늙은 남자가 엉덩방아를 찍게 만드는 것도 아직 모르겠고. 식당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다가 저 물품들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세팅을 해주시려나? 후추통을 내가 아까 봤거든. 어느 테이블인지 알면은 이제 체크가 되겠죠. 이러자. 아, 테이블이 저 테이블이네. 저 보자기 있잖아요. 저기가 아이템 판정 보자기거든. 우리만의 소박한 테이블. 귀여워. 한번 해보자고. 아이씨, 엉뚱한 포크를 집어 하필. 난 나만의 테이블을 만들겠어. 양초? 양초는 또 어딨대? 뻘뻘뻘뻘. 어? 안녕하세요. 지나갑니다. 아! 이씨! 내가 너한테 뭐 했어? 나 너한테 뭐 했냐고! 하여튼 인간들이란. 아, 나이프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네. 양초. 어? 어? 배야! 장난감 배. 여기 숨어있자. 아. 저 아줌마가? 아, 거의 다 찼는데. 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그치, 아줌마 안 오지? 아줌마, 아줌마, 왜 뛰어와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었잖아. 뭐 쉽네. 어? 코르크 벌써 다 했어?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됐어. 목표는 달성했어. 쳇! 귀여워. 장난감 보트 얻기. 어? 보트를 설마!
아니 미친 그걸 왜 가져가? 심지어 뚜껑도 안 하고 이걸 먼저 했네. 개빡치게. 플레인 대기 중. 빨리 빨리. 체크 됐어. 아 됐어요 됐어요 아줌마. 알았다고요 알았다고. 이제 필요 없어 그 더러운 그 하찮은 보트 따위. 필요 없어 나도. 어 들켰다. 어 저기있다 양초 보인다. 그죠 하품한다. 하품이 아니라 코였어 저거. 나 입인 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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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어. 내 양초가 보이나봐. 미련을 갖지 않게 완전히 숨겨놓자. 나만의 레스토랑 식당이 완성되었다구. 헛! 진짜 하찮다, 쌩. 난 왜 좋은 테이블에서 먹지를 못하는가. 덩치에 머리에 양동이 씌우기. 이제 새로운 어? 뭐야 접시. 그 개고생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접시가 여기 있네. 좋아 접시 두 개다. 좀 엎어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리 가. 아, 직전이 아니라 아예 미리 하는 거네. 미리 조용히 빼면 그냥 안네요. 앉기 직전이 아니라. 덩치에 머리에 양동이 씌우기. 오랜만에 모든 도전 과제를 달성하겠군. 덩치를 여기까지 유인했어야 됐나? 여기에 토마토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토마토 세팅 담당은 그 아저씨니까. 문 열고 못 들어오나? 어, 들어오네. 자, 여길 열어놨으니까. 쟤 어디가? 어디 갔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야! 됐어. 이제 어그로가 풀리고 토마토를 둘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망했어. 다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좋아, 이제 받고 어그로가 풀리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쟤 끝까지 방해하네, 저 아줌마. 개 때리고 싶네. 됐어.
이제 어그로가 풀리고. 넌 뒤졌다. 탱! 예! 아, 힘들었어. 덩치해버려, 양동이 씌우기. 모든 것이 달성됐군. 아, 토마토 터졌다. 으. 피 같네. 안녕. 아, 왜요? 왜요, 아저씨? 아저씨, 왜요? 왜, 어어어? 어어? 문은 또 친절하게 열어주네. 나가라고. 잠겨있잖아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아이씨, 아저씨가. 안 열리고. 여기가 아닌가 본데? 어, 아! 아, 이거, 아! 어! 그렇군요. 아, 뚜껑,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놔서 길이 만들어져 있구나. 뭐야? 아, 저 모형이구나. 우와, 모형 마을이야. 모형 마을에 들어가기. 할 일이 생겼네요. 예쁘게 생긴 미니어처 골든벨 훔치기. 왜 그런 악랄한 짓을 골라서 하는 건지? 저기 있다. 미니어처 골든벨. 저걸 어떻게 훔치지? 살짝 낡았네, 이게.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무슨 딱따구리세요? 어떻게 부시냐, 이거? 골든벨 갖고 싶어. 어, 어, 위험해. 예.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새로운 할 일. 그리고 집까지 가져가기. 어, 슬슬 엔딩인가? 근데 이거 할 일의 점점점 앞에가 굉장히 거슬리거든. 굉장히 하드한 난이도가 예상돼요, 지금. 와, 이거 달릴 때마다 따랑따랑 소리 나. 진짜 돌아가야 돼, 이 상태로? 어, 미친. 어, 됐다. 모든 사람들이 종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저 흑인 누나까지. 손님까지 벌떡 일어나서 이거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뺏긴다. 안 돼. 안 돼. 좋아!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종을 저기 위에 올려놓네? 오케이, 확인. 저 종 손님용 벨로 쓰면은 참 좋겠다 하고 뺏어간 거야, 지금? 너네 용도도 모르잖아! 이게 가끔 띠링 소리가 날 때가 있네. 아무 짓도 안 해도. 여기 올라가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지. 제발 여기만 빠져나가면 돼! 아, 제발. 지금이야. 아! 와!
와! 아, 다시. 저희 뒷구멍으로 빠져나갑시다. 이 텃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헐! 잠깐, 아니야, 이거 치울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래, 이거 왜 안 가져? 잠깐 내려놓고. 옳지. 잘한다. 왜 이러시는 거죠? 아, 여기구나. 여기 길이 있었구나. 맞아, 맞아. 기억난다. 아, 맞아. 맨 처음에 종이 왜 이렇게 많이 있었나 했는데, 얘가 종을 모으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얘가 종 모으는 취미가 있었네. 아이, 귀여워. 자, 이렇게 제목 없는 오리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목적도 목적도 너무 귀엽고 사람들도 너무 귀엽고 거위가 제일 귀여운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사람들 사는 마을이었어요. 야, 게임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제목 없는, 아, 오리 게임이 아니라 거위 게임. 그래, 힐링하기도 좋고 되게 이런 편안한 게임 되게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네. 아, 근데 마을 사람들 다 단체로 종 지키려고 거위한테서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 막 거위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종만 뺏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저 귀염둥이들. 맞아, 무엇보다 피아노 부금이 너무 좋았어. 어떤 행동에 따라서 피아노 부금이 나왔었는데 그게 되게 적절하게 잘 맞아가지고 다시 그들은 종을 잃고. 어? 이 게임은 쿨링 국가의 워런저리 부족의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의 현인들과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 자, 제목 없는 오리 게임이었습니다. 아, 왜 자꾸 오리래. 거위 게임이었습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제목 없는 거위 게임 녹화 종료.